된 것이 저에게 충전하는 천문대로서 알고 있죠. 이 성대는 지어질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현재 첨성대는 상단부가 북쪽으로 약 6cm 정도 기울어져 있다. 제작진은 첨성대를 정밀 실측하기로 했다. 작업 방식은 3D 스캔 방식. 문화재 실측하는 방법과는 좀 다른데요. 그 기존의 방법은 그 줄자로 스캔해서 그 측정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어떤 자연적인 형태를 갖다가 실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레이저 그대로 그 좌표를 읽어내기 때문에 정밀하고 그 정확한 자료를 얻는 데 의미가 있고요. 3D 스캔으로 얻은 계산서 위에 이제 첨성대가 올라가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첨성대 지하와 그 주변은 인공적으로 기반을 다진 것이 확인됐다. 즉 1.5m 이상 땅을 파서 큰 돌을 채웠는데 특히 그리고 첨성대 몸체 안 놀랍게도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첨성대에 난 창 높이까지 채워진 내부의 흙. 이것이 첨성대를 지탱한 또 다른 비결이었다. 첨성대를 구성하는 돌들은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안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첨성대 안의 흙이 이 돌들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첨성대 내부의 흙은 굵은 자갈과 섞여 있는데 이는 배수를 위한 고려로 보인다. 순수하게 흙으로만 채웠을 경우 빗물에 젖은 흙은 오히려 첨성대 외벽을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흙으로 채워진 하단부. 그렇다면 상단부에는 어떤 구조적 비밀이 숨어 있을까? 이거 먹고 나서 남자친구 입냄새랑 속쓰림이 사라졌어요. 속쓰림하고 소화불량도 해결했습니다. 처음 한달 전에 좀 비슷했어요. 소화가 평소보다 잘 됐나 이 정도였는데 4달째부터인가? 피자를 먹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속도 안 쓰더라고요. 지금 먹은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상 메뉴랑 입냄새가 싹 사라졌어요. 소화불량, 속쓰림까지 싹 다 사라졌어요. 최초로 촬영한 첨성대 상단 내부. 내부는 비어 있었다. 상부 구조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역시 그 형태가 절벽통 형태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 장대석 두 개를 일반 석축에서 볼 수 있는 돌목 성격을 띈 그런 돌입니다. 그 돌 자체가 전체를 물고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아주 안전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첨성대 상단 내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장대석, 즉 원통형의 구조를 가로지른 길다란 돌이다. 우물정자를 이룬 이들 장대석이 둥근 구조를 잡아주어 첨성대에 견고함을 더하고 있다. 첨성대의 몸체를 비집고 나온 돌. 이들은 외부로 돌출된 장대석의 끝부분인 것이다. 튼튼한 기초와 하단부 몸체 안에 그리고 상단부 정자석과 안정된 곡선. 첨성대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치밀한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다. 1300여 년 비바람과 지진을 견딘 첨성대의 비결. 그것은 신라 건축과학의 개가였다.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어서 늘 그러려니 했던 첨성대. 이 첨성대가 제 모습을 지킨 데는 신라인들의 건축 기술이 단단히 한 몫을 했던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희는 첨성대를 천문대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첨성대, 볼 첨자의 열성자, 열을 보는 것, 말 그대로 천문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원형의 돌 건축물이 천문대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아, 이것은 조선시대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란입니다. 선덕여왕 때 돌을 다듬어 대를 세웠는데 위는 모나고 아래는 둥글다. 속이 튀어 있어서 사람들이 오르내리며 천문을 관측했다. 자, 사람들이 오르내리면서 천문을 관측했다. 그것은 결국 이 첨성대 안으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별을 봤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 신라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첨성대에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계단이나 손잡이 하나 보이지 않고 미끈한 첨성대. 얼핏 보면 올라갈 방법이 없어 보인다. 신라인들은 이 첨성대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우리는 창 아래서 그 비밀을 발견했다. 창 아래에 나 있는 움푹 패인 흔적. 그것은 일부러 돌을 깎아 사다리를 되도록 만든 인공의 흔적이었다. 성대 한가운데의 창. 그것은 바로 충들이 했던 대로 제가 한번 직접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성대 창은 13단에서 15단 사이 한가운데 뚫려 있습니다. 이 크기는 가로 세로로 1m. 그러니까 사람이 드나들기에 크게 뭐 불편한 크기는 아닌 성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높이에다가 출입문을 만들었을까요? 이 맨 아래쪽에 만들었다면 이 사람이 드나들기에 좀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요? 지상 약 4.5m 높이...